그분께서는 여자 환자분이셨거든요. 네, 남자 팝가수와 이제 사랑에 빠지신 분이었어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네, 오늘은 조현병. 조현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유튜브 하기 전에 팟캐스트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쵸? 저희가 조현병을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4회. 네, 그래서 했더라고요. 4회. 그때 4, 왜 5, 조현병을 주제로 했었죠? 그때 이야기 했었던 게 그 당시에 어떤 17세 여성이 8세 여아를 유괴 살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본인이 조현병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맞아요. 아, 이게 조현병이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그때 했었는데 최근에도 또 있었잖아요. 어쩌면은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계속 더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기사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현병은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이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전공이 하던 시절에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 조현이라는 이름이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신경계 그리고 정신계통의 튜닝이 적절히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원래 기존 명칭은 정신분열병이었어요. 그 병명이 가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 2011년에 개정을 한 건데 그때 개정을 하고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낙인이 찍히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만약에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요. 그쵸? 거기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좀 이상이 생겼다라고 거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망상 그리고 환각 그리고 와해된 언어, 와해되거나 강직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뭐 1개월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조현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미국의 이제 CIA가 나를 감시한다. 피해 망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소리도 들으세요. 환청. 뭐 도망가지 마라. 네, 이리 와라. 뭐 이런. 네. 근데 이제 그게 1개월 이상 지속됐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누가 나를 감시하는 거 아닐까? 생각들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면 조현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든지 정말 기본적인 활동들도 굉장히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환청 그리고 환각이나 망상 같은 건 양성 증상이고요. 음성 증상, 그러니까 친구 안 만나고 집에서만 있다든지 감정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건 음성 증상인데 없어야 될 게 있는 건 양성 증상이고 네, 있어야 될 게 없는 건 음성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 환각 증상, 가장 흔한 게 환청이고 그렇죠. 아니면은 환시,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조현병이 있는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소리가 들려요. 외부에서 온 어떤 자극을 그냥 외부에서 온 거고 근데 내부에서 있는 건 내부에서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밖에서 들린 것처럼 아니면 밖에서 보인 것처럼 하는 게 바로 환각 증상이고요. 네, 그렇죠. 조현병에서는 이제 증상이 많이 진행되신 분은 어떤 옆에 희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용이 형이 희우 모습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네, 망상을 가지신 맞아요. 분도 계세요. 네. 특히 요즘에는 뭔가 감시당하고 있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CCTV나 뭐 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이 워낙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뭐 나를 감시하고 있다, 뭐 도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는 그런 게 몸에 심는 어떤 기기들도 그래서 뭐 내 몸에 어떤 칩을 이식을 하고 그걸로 나를 조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떤 기계를 가지고 나를 조종을 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결국엔 죽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로서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지금으로서 믿을 수 없겠죠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 이외에도 와해된 행동이나 말이라고 한다면 한여름에 한겨울에 복장을 하고 다니시는 분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본인만의 네, 언어를 사용하시고 본인만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사실 이게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레지던트 시절에 많이 뵀잖아요. 조현병 네. 환자분들 정말 경험이 많은데
제가 일단 조현병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환자분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면 막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밉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을 거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됐었던 게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를 괴롭혔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깡패 같은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로부터 정말로 일주일도 안 돼서 깡패였던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처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대학생이 됐어요. 본인이 굉장히 따르던 어떤 선배가 있었어요. 대학생이지만 한 40대 후반이었다고 해요.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가 그분이 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막 뭘 시키고 막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가끔씩 아 짜증나 미워 뭐 이런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선배가 암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입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사람이 죽는구나.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 절대로 욕은 하면 안 되고 남을 미워해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분이 떠오르는 이유가 사실은 나쁜 생각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망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절대로 뭐 공격성이 남들보다 많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보통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보통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망상 같은 때문에 2차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떠올랐던 거는 저 역시도 1년차 처음에 봤던 분이었는데 그분께서는 미국에 있는 유명 팝 가수 여자 환자분이셨거든요. 네, 남자 팝 가수와 이제 사랑에 빠지신 분이었어요. 거의 침대에 항상 누워 계시는데 잠깐이라도 좀 일어나 계실 때면 공중전화를 항상 붙잡고 계셨죠. 누구랑 통화하셨냐? 네, 팝가수랑 통화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로 통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한국말을 그 사람 배웠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워 계시다 보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그분 이제 침대를 매트리스를 들어놓고 네. 야, 기억나네요. 네, 그분. 그런 좀 기억도 나고 네, 같이 그 안에 병동 내에서 걷기도 참 많이 걸었었는데 네,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입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입원 치료의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조현병 환자분들이 정말로 위험한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네,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네, 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